내 이름을 자치가 네가 이놈의 사람이야. 네가 나한테 도대체 그럴 수가 있어 이놈아. 왜 이러십니까 이놈아. 나한테 무슨 원한이 있다고 그런 일을 시켰지 이놈아. 아, 전 모르는 일입니다. 그냥 시켜서 했을 뿐입니다. 그거 제가 시켰습니다. 왜? 후각이 마비됐다는 소문이 있길래 확인해보고 싶어서 내가 시켰어요. 뭐가 저거 어째? 이제부터 시작입니다. 이 불안하게 뚫놈아! 이 자식! 경찰을 부를까요? 그냥 나가시겠습니다. 시의자 품이 불티나게 팔리는 곳이에요. 어? 저 아저씨가 여긴 웬일이지? 누구요? 저기 저분이요. 효동각 주인 아저씨거든요. 방금 여기서 나오시던데 웬일이지? 들어가요 효동씨. 네. 아 저기요 희애씨. 아 제가 회사에 급하게 전화해야 되는 거 깜빡했거든요. 먼저 들어가 계세요. 금방 들어갈게요. 그래요. 예, 금방 들어갈게요. 아버지, 아 무슨 일 있으세요? 아니, 여기 웬일이세요? 아니 아니. 어, 와, 아버지. 아니. 그 집 아들 냄새 말이요. 그 애비 성깔을 그냥 쏙 뺐구만. 응? 아이, 지 애비 건들자면 그냥 눈이 확 뒤집혀가지고 망치 들고 달려올 텐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? 들어가서 일 보세요. 아이고 뭐가? 아, 또 그 양반 손목이 무섭네. 목이 그냥 쫄아 붙어버린 줄 알았어. 충신이 되는 것은 이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. 그럼요. 오빠 무슨 일 있었어? 이런 무슨 친구 온다며? 조금 있으면 들어올 거야. 쉬었다 가시게요. 청심환이라도 사다 드려요. 아 괜찮아.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. 무슨 일 있으세요? 그 가게는 왜 가신 거예요? 아 여보세요 아버지. 제가 집까지 업어다 드릴게요. 아니 뭐 내가 무슨 배웅자냐? 아 업혀 보세요 좀. 여보세요? 효동 씨, 난데요 왜 안 들어와요? 아, 희애 씨. 아, 미안해요. 아, 제가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요. 오늘은 힘들 것 같고요. 다음에 꼭 갈게요. 아, 죄송해요, 희애 씨. 죄송해요. 예. 나 괜찮으니까 가봐. 아유,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. 아무튼 아버지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. 아무튼. 뭔 녀석은 어군. 아주 이렇게 기대봐야죠. 정말 괜찮으세요?